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모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철강 금속과 더 화학주 위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기관은 닷새 연속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반면 어제 4천억 원 넘게 물량 내놓았던 외국인이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49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 베스트 종목 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십시오. 02-3153-2610번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 전화 문자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02-3153-2610번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보시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지요? LG전자인데요. 네. 비중이 100%고 네. 9만 400원에 샀거든요. LG전자를 비중 100%에 9만 4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예, 근데 그 단기하고 장기 목표 가격하고요. 네. 전망하고 전략. 뭐 전반적인 게 다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2월 9일 날요. 아, 2월 9일에 매수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럼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또 목표가, 손절가 전반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이성규 팀장님, 뭐, 전체적으로 다 궁금하신 것 같아요. LG전자 현재 1.87% 강보합권 7만 900원 선인데 매수가에 훨씬 못 미치는 선입니다. 네. 손해가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풀어주시죠. 네, 일단 그 LG전자가 작년 4분기에 적자 기록을 했다가 올해 그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죠. 근데 그 흑자 전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모바일 사업부에서 그렇게 큰 개선선은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했던 것은 바로 이제 그 모바일 사업부였는데요.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말 그대로 그 전자라든지 그러니까 백색가전 쪽에서 LG전자가 좀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뭐 3D TV 이런 것들도 LG가 좀 우수한 경향이 있죠. 근데 옛날부터 LG가 원래 그래왔습니다. LG전자 자체는 이런 다른 쪽보다는 백색가전 쪽에서 인지도도 더 높고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이번에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세가 모바일 시장으로 가지만 모바일 시장의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우려감들이 좀 너무 많이 컸다라는 거, 그리고 투자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4분기 적자 전환을 했지만 좀 1분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좀 발휘했다는 점이고요. 근데 다만 그 보통 이제 1월, 2월, 3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즌에 왜 실적들이 많이 이렇게 IT들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 보통 이제 백투스쿨이라고 그러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합격하기 전에 방학 때 이렇게 해서 IT 기기들을 많이 좀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익 개선세가 일시적으로 높아졌을 확률들이 높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내려왔죠. 분명히 한 9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상 그 백투스쿨 기간에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조정이 아니라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지 확실하게 2분기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공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공매도는 한 8만 원 중반, 그러니까 8만 5천 원대부터 나왔습니다. 나오기 시작해서요. 그 부분도 계속 누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8만 원 선에서 일시적으로 공매도 물량들이 회수되는 듯 했지만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누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8만 5천 원, 8만 원, 7만 5천 원, 그리고 7만 2천 원대까지도 계속 누르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렇게 공매도 하는 측에서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것은 분명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의 백색가전 쪽에 매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경기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측면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지수가 계속해서 부진해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에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은 100%시니까요. 비중은 반등 시에 줄여나가는 게 좋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줄여나가서 차라리 다른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 선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비중 지금 많이 줄이세요. 줄이시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 선에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역시나 반등세는 2분기 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목표주가라고 한다면 단기적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사이에서 공매도 물량 회수될 때 같이 일부를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은 비중을 줄이라는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9665번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제일모직. 분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11만 1,446원에 비중은 15%를 갖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점은 반 정도 매도하면 어떨지 물어보셨는데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넘게 급등하면서 10만 원선 다시 회복했습니다. 10만 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매수가엔 조금 못 미칩니다. 하지만 제일모직은 뭐 연이어 상승 보여주고 있어요. 3%, 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심기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뭐 제일모직 지금 매도 관점보다는 그래도 들고 가시는 관점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삼성 관련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 역시나 이러한 삼성 그룹 관련 기대감 높아진다고 한다면 좀 수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뭐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IT 기업으로서의 변모 관련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 그룹의 효과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인 만큼 AOLED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수혜 기대감, 실적 모멘텀 기대감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의복 시장, 역시나 패션 시장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맞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어느 정도 매도 관점 대응 전략을 물어보시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좀 단기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지금 4% 상승 흐름 보이면서 10만원 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만원 선 회복 이후에 좀 저항 라인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차트 흐름상 11만원대까지 그동안에 9만 1000원대와 그리고 11만원대 단기 좀 박스권의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박스권 매매인 목표가 11만원 선 매수가 부분까지 기다리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차라리 매수가 부분 왔을 때 그때 좀 비중 줄이셔갖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약 12만 5천원 정도로 끌고 가시는 전략 어느 정도 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지금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상황인 만큼 매도보다는 그대로 홀딩 하시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은 보유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문자는 이성규 팀장님이 풀어주실 텐데요. 1567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AP 시스템. 매수가는 12,000원, 비중 40%입니다. 현재 AP 시스템은 5% 넘게 급등하면서 13,100원 선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이득 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성균 팀장님이 풀어주시죠. 네, 오랜만에 그 IT 부품주에서 지금 수익이 네. 나신 분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올라오면서 이제 잡았을 수도 매수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떨어졌을 때 잠시나마 납포이 다음에 올라오셨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거나 좀 이렇게 축하드리고. 사실 그 IT 부품주들 작년부터 계속 부진했죠. 계속 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 가는데 이런 부품주들은 못 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는데 그거는 뭐 상대적인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경향은 아니었고요. 워낙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품주들이 하락하고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P 시스템 하면 가장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AMOLED 쪽이죠. 근데 이 AMOLED 쪽이 3분기부터 말 그대로 실적이 반영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간은 탄력세가 좀 이렇게 상승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측면은 아닙니다. 뭐 앞전에 우리 신경 대표님께서 그 AP 시스템 말고 제일모직에 대한 얘기는 나왔지만 우선순위는 사실상 그 AMOLED에 있어서 뭐 제일모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사업 분야는 좀 틀리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성은 조금 약간 차별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실적 기준으로 뭐 봤을 때는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사실상 AP 시스템이 싼 건 아닌데 말 그대로 AMOLED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회복할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수급적 측면만 좀 고려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추세나 거래량이 일어나는 측면으로 이제 보게 되면 사실상 그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을 다지고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너졌던 지지선 말 그대로 12,800원 선을 강하게 지금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은 역시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여서 손절가는 그렇게 크게 말고요. 짧게 좀 잡도록 하면서 12,500원 선으로 좀 이렇게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이 부근 위에 부근에 있는 매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저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 목표가로 본다면 14,000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밑에서 올라온 폭이 상당히 강해서 말 그대로 그 물량들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단기적 목표가 15,000원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목소리가 밝으신 거 보니까 종목 강한 거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지.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LDT. LDT요? 예. LDT는 지금 상한가 기록 중인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4,470원이에요. 네, 4,470원에 비중은요? 30%. 30%요? 예. 좋은 종목 고르셔서 지금 상당히 이득 보고 계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근데 예, 이게 예. 누가 뭐 아는 사람이 이 회사에 다녀갖고 예. 2분기 실적이 좋다 그래가 샀는데 사고도 많이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제 어제 오늘 조금 오르네요. 오르는데 네. 이게 무슨 호재가 있는지 상한가 가는 거 안 그러면은 뭐 팔아야 되는지 좀 더 갖고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래도 상한가를 치다 보면 조금 더 욕심이 나서 내일도 상한가 쳐서 더 이익을 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니면 예, 지금 예. 좀 이익을 보고 나올까 이 점 고민하실 것 같아요. 예예. 예. 네, 저희가 그 점 확실하게 또 심기현 대표님이 풀어주시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예. LDT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가져가야 될까요? 네, 우선 뭐 LDT 급락세 나온 이후에 좀 급등 양상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급락에 따른 어느 정도 매도 물량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분위기 전환됐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LD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오늘장 그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시나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 실적 호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LDT의 주가 상승 탄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도 영업이익도 급등 흐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1도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와 함께 동반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지인분께서 말씀하신 실적 호조 가능성은 이번 분기도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또한 분위기가 오늘자 같은 경우는 지금 IT 부품 업종 내 실적 호조 기대감 높은 다시 한번 스마트폰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의 약세 흐름, 상대적인 약세 흐름과 좀 조정 양상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당분간은 이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특히나 IT 부품 쪽으로 조금 매기세가 확산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그래도 한 10일 안으로 한 5월 중순까지 투자 전략 세운다라는 관점에서 약 목표가 5,5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AI 오레일드 관련주라든가 뭐 전기전자 업종에 그 시청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 시장의 관심도가 그만큼 지금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다시 한번 전이될 수 있고 중소형주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하지 마시고 5,500원 수익 확대하셔갖고 뭐 나오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또 문자도 받아보겠습니다. 5824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성규 팀장님이 풀어주실 텐데요. 종목은 예당입니다. 매수가가 1,55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잠잠한데 그래도 예당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현재는 1,42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1.4% 상승했습니다. 이성규 팀장님이 한번 받아주시죠. 네, 일단 예단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굉장히 유명해진 계기가 사실 그 서태지 씨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같이 유명해진 회사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적자에서 어느 정도 적자 폭을, 그러니까 아직까지 흑자는 전환은 못했는데, 흑자 폭을 말 그대로 적자 폭을 줄이고 있다라는 것이, 약간은 올해 들어서 그 상승 추세를, 보이는 원동력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 서태지 앨범을 판권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주가 상승 탄력에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호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전 개발을 한다고 그러죠. 유전 개발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좀 미심쩍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전 개발을 한다거나 이 자원 개발은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런 어떤 뭐 채굴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자원이 얼마만큼 묻혀 있는지 매장량이 묻혀 있는지 그것들은 사실상 모릅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원 개발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만 약간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단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이렇게 경각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차트만으로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뭐 몇 배씩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거는
그렇게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그렇게 타당한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매도 의견을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 올라갈 때 일부 물량들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차트를 만약에 이거를 만들면서 올라온다고 한다면 13,000원 선에 1,300원 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원 선 손절가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단 강한데요. 코스닥이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는 0.42%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2443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원익 IPS, 매수가가 9,500원에 10%라고 하셨습니다. 원익 IPS는 현재 5% 넘게 상승하면서 8,400원인데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뭐 오늘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다 약간 비슷한 그런 네. 섹터의 종목군이 들어오는데 뭐 원익 IPS도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상승 추세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올해에 관련된 부분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설명드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격대 약 8,400원보다는 높은 가격 형성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하지만은 역시나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그 매매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만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IT 부품, 지금 뭐 수혜 기대감, 실적 기대감 높아지고 있지만은 사실 언제 어떻게 수주에 대한 물량이 변화할지 뭐 여러 가지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IT 부품 업종 쪽으로 무조건적으로 장기 홀딩 하시는 전략은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따라서 오늘 장 5% 급등 흐름 보이면서 8,400원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엘리트와 좀 마찬가지로 5월 중순까지 한 10일 이내에 투자 전략 세우신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한 9,3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가 매수하셔갖고 비중 늘리셔갖고 평균다가 낮추시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지금 갖고 있으신 비중 그대로 갖고 가신 다음에 한 3에서 4% 정도의 수익만 보고 나오시는 관점 대응 전략으로 단기에 우선은 손실 만회하시고 수익 보고 나오는 관점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종목이 SK이노베이션인데요. 매수가를 17만 원에 비중이 100% 갖고 계십니다. 보유를 계속해야 될까요? 물어보셨는데 한때 뭐 25만 원까지 갔던 SK이노베이션 현재는 뭐 15만 원 선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성규 팀장님이 아까 좀 전에 나비 효과에서 화학주 오늘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화학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와 또 유가가 내리고 있고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성규 팀장님이 한번 받아주시죠.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화학주고요. 그 석유 화학주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정유주라고 이제 불리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정유의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가 하락해 되면 정제 마진폭이 축소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마진성에서 저해될 수는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은 그 외에 IT 소재 쪽도 많이 이렇게 사업 부분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는 정유 화학주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쇼크 자체가 나오지 않았던 기업이 바로 SK이노베이션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이제 다각화시켜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SK이노베이션은 다른 정유주나 화학주들보다는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삼성전자가 그렇죠. 삼성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많이 다각화시켜놨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쇼크가 나오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이 정유화학주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라서 전 보유 관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다만 올해 당기 순이익이나 EPS 수준은 큰 폭으로 좀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PER 배수는 7, 8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적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훼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면서 보유 관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하지만 100%가 가장 우려가 됩니다. 100%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기적 반등이 나왔을 때 어차피 축소시키면 좋은 거고요. 그러다가 이익이 개선되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나머지 물량들만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반등 시에 분할 매도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7천 원선 제시해 드리겠고요. 단지 2차 소재, 2차 전지 소재라든지 IT 소재 사업 부분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 20만 원 선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제일모직 상담해드렸습니다. 8466번님 못 보셨으면 다시 보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상승하는 종목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데린비앤코를 매수가 3290원에 비중 3%, 30%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데린비앤코는 14% 상한가 기록하면서 3590원 선인데요. 심기현 대표님이 한번 받아주시죠. 네, 우선 뭐 이 종목도 역시나 급등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상승 원인 역시나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뭐 욕실 사업 관련 그러한 관련주이긴 하지만 사실 비대 관련주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비대 시장 상당히 지금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쟁 심화 우려 속에서 오히려 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의 경쟁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 그만큼 아직까지는 시장의 성장성이 돋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 비대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성장성은 부각이 되었지만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실생활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비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가정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현재 비대 설치량이 많아지고 있고, 또 없는 그런 가정에서도 이 비대 과거에는 조금 가격이 비쌌다라는 점의 우려감으로 조금은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점차적으로 가격이 좀 다운되면서 이제는 좀 대중화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번 전반적으로는 가정뿐만이 아니고 기업체라든가 공공기관까지도 이 비대 산업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웰빙 바람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 비대 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포화 상태가 아닌 진행 중인 성장 산업이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련주인 종목 역시나 좀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자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조금은 좀 매물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의 흐름 상한가 간 종목 다음 날 다음 거래일도 좀 강세 흐름 보였다는 점에서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높은 한 3,800원 라인만 목표가 설정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수익 좀 극대화하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전략에 있어서 좀 반등 시 매도하자.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그대로 홀딩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참고하시면 수익 나는 데 더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 화장품입니다. 현재 한국 화장품이 1,865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매수가는 2,75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이성규 팀장님이 한번 받아주시죠. 네, 한국 화장품 최근에 그 피인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죠.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그 화장품 업체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해서 일시적으로 좀 올라갔다가 그런 기대감이 없어지니까 전부 다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화장품 회사의 내용이죠.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더샘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그 브랜드 인지도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모델이 이승기 씨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영업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그러면서 부채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자를 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실적세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원가 부담되고 하다 보면 한국 화장품은 솔직히 말해서 살아남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대형 업체들도 그리고 뭐 AVCNC 잘 나가는 업체들이 있죠.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수익성을 가져가게 되면 더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화장품을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됩니다. 나중에 개선되고 나서 그때 사도 늦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더 높은 가격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봐야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 이런 것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매도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 점은 좀 이렇게 지키셔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판단은 시청자님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알선 수재 혐의로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 측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7년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전 차관의 형 계좌에서 2007년부터 수시로 입금된 거액의 수상한 돈 흐름을 발견하고 돈의 출처와 성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총선거에서 제1당인
보수 신민당이 연정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정 구성 권한이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 정책에 반대해온 제2당인 좌파정당으로 넘어가게 돼 그리스 사태 수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그리스 보수 신민당의 안토니스 사마리스 당수는 현지 시간 7일 다른 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정 구성 권한을 갖게 된 시라자의 당 알렉시스 치프라스 시라자 대표는 그동안 좌파 연정을 구성해 EU와 국제통화기금이 주도한 그리스 구제금융협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EU와 독일은 새로 들어설 정부는 구제금융과 관련해 전임 정부가 약속한 사항들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두 달째 2%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 3월보다는 0.1% 내렸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선행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품목별로는 작년에 비해 오리가 42.5%, 돼지고기가 29.5%, 닭고기가 21% 하락하는 등 축산물 가격이 하락해 물가 안정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책상이나 자동차 콘솔에 올려놓기만 해도 충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삼성전자는 퀄컴과 SK텔레콤 등 통신업계 선도업체들과 스마트기기 무선 충전 연합인 A4WP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A4WP는 8일부터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통신 전문 전시회사인 셀룰러 통신산업연합회, 즉 CTI에서 출범을 공식 발표하고 세계 최초로 충전패드와 책상 등을 이용한 무선 충전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무선 충전은 충전패드와 스마트폰의 같은 주파수의 공진 코일을 탑재하고 이를 이용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이 충전패드에서 떨어져 있어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로 된 책상 하단에 충전패드를 부착하고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두어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신 두 분은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